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18장 18절, Romans chapter 8 verse 18.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피조물들도 탄식을 하고 우리 인간들도 탄식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피조물과 인간이 탄식을 하게 되었을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오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땅도 저주를 받았고 또 인간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또 땅이 피조물의 저주를 받게 되고 인간도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고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피조물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피조물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저들도 탄식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식물과 동물이 말을 못하니까 그저 그렇거니 하지만은 그 모습을 보면은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먹이사슬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서로 먹이사슬 가운데 눈치 보며 두려워하는 탄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새와 물고기도 마찬가지도 원래 평화롭게 살도록 창조되었지만은 큰 새가 작은 새를 잡아먹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들도 탄식하며 새들도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벌레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 옆에 뱀은 또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또 하늘에 있는 독수리는 또 이 뱀을 잡아먹으려고 이 먹이사슬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꽃에 진드기가 생기게 됩니다. 가뭄이 들어서 식물이 말라 죽기도 합니다. 과일과 곡식을 맺어야 하는데 뜨거운 가뭄으로 곡식과 나무가 타 들어가게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또 나무의 땔감을 위해서 다 나무를 비니까 홍수가 나면은 나무와 식물들이 다 떠내려가게 되는 피조물의 탄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파라다이스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여자들은 아이를 임신하는 고통을 가져야 되고 남자들은 먹을 양식을 위해서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간뿐 아니라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게 되고 같은 운명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인간의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조물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마지막 때를 고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얼마나 평화스러운 모습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해하는 것도 없고 해함을 당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탄식을 하죠. 23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오늘 성령의 처음 받은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온전한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탄식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보면 참으로 여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믿는 우리들도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탄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기쁨과 소망이 있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고난과 영광이라는 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져 있지 않아요.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산에서 떨어져서 17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무의식 중에 꿈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천국 가는 열차들을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저는 그 차를 타지 못했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까지는 탔는데 정원이 차가지고 제가 타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줄을 섰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저는 이 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삶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연장선상이에요. 죽음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삶과 죽음은 동전 양면과 같아요.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해 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궁휼히 여기는 자,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고난받고 박해받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받고 박해받는데 그들의 은혜와 축복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 그 구멍을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세상에서 부러움 없이 천국으로 막 살아가요. 지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부자가 다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모든 것을 즐기고 여기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지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 여러 것을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조심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정말 지질이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천국과 지옥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에게 기쁨과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과일나무나 곡식이 뜨거운 햇빛 그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만이 단맛을 내고 싱그러운 과일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곡식의 실한 나라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뜨거움이란 고난이 풍성한 결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도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참으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맞닿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 죽음과 부활 정반대적인 것이지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24절 25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미래 구원의 소망이 확실할 때 현재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원의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장차의 소망을 바라보게 될 때 현재 보이는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홀로 뜨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썩고 언젠가 없어지는 떡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몸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군중들이 임금으로 삼고자 하자 그들을 뿌리치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없어질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의 풍요로운 떡과 장차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는 것으로 풍성히 살아가는 것으로 사역을 마쳤다면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천국의 영광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무리들은 이 땅에 보이는 것, 이 땅의 물질, 이것이 소중한 것으로 썩어질 것이지만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오늘 산으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죠. City of God. 신성 로마 제국이 야만족인 고트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역사가들이 이건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소망으로 구원받는 것이 소망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의 도성에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오늘 로마 제국의 그 대단한 문명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세상의 도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직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게 될 때 아침이라는 여명이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깊었다는 말은 아침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장차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고난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가?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죠. 생명을 담보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엄청난 고난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진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이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갈 곳,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되는 고난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첫째 덕목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여 명예를 떨어뜨린 사람 등등
그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주고 견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토마스 아퀸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얇은 책이니까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은 그분은 라틴어로 썼지만은 영어 책으로는 Imitation of Christ,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Imitation.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자 훈련, 말씀 훈련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이라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았어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 나는 예수님 못 자고 보지 않으면 못 믿어요. 예수님이 그 못 자국을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참 성경을 보면서도 이상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못 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을까? 오늘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오래가지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명 깊은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여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 주일, 세 주일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는가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마는 의심했지만은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 인도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며 창에 맞아 죽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바로 하려면은 십자가 져야 돼요.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 흉내내는 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때에 고난의 영광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흉내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며 고난을 달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고난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십자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을 통과하면 영광이 나오니까요. 굳이 영광을 얘기했다, 영광스럽게 살다가 고난으로 들어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같은 선상에 있는 거라니까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주님을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상을 입고 지금 한 팔을 잘 사용을, 물론 이게 뭐 로봇 팔이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하지만은 제 손 같이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타이핑도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두 손이 안 되니까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보이스 가지고 해요. 보이스가. 근데 뭐 보이스로 이렇게 타이핑을 한다고 그래도 그게 이렇게 정확하질 않아요. 그럼 또 오타가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뭐 한 손으로 독수리 타법으로 또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제 또 어디 책을 참고하려면 제가 서재에서 뭐 이렇게 책을 갖다. 평상시 전에 설교 준비할 때보다 1.5배 이상 시간이 소요가 돼요.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한편 만든다는 게 저로서는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은 그런데 전에보다 더 기쁨이 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고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따라가며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때 고난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욱더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했을 때보다도 고통스럽지만 더 감사한 거예요. 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기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면요, 제가 한 번에 다 못해요. 체력이. 그래서 두 번에 마쳤는데 그 한 번 반 정리를 하고서는 제가 제 침대에 들어가서 한참 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고난이 영광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흉내 내십시다. 왔다 갔다 뭐 뭘 아는 척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핵심은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 붙들고 나도 주님같이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현대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 편하게 믿어요. 우리 주님을 흉내내면서 정말 앞으로의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고난 뒤에 영광을 약속하시고 피조물의 모든 탄식이 그때 종식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현재 우리 삶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